청년들을 위한 시책 너무 많아서 챙기기 어려우셨죠? 청년 일자리 지원 시책을 모은 안내책자가 제작됐습니다. 광주청년교통수단과 일경험 드림사업, 13통장 드림사업 등 30개 정책을 구직과 채용, 근속, 창업 등 4단계로 나누어 정리했는데요. 대학과 공항, 터미널 등에서 받을 수 있고 광주시 누리집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. 문화 소외계층들을 지원하는 문화 누리카드 발급이 진행 중입니다. 올해는 특히 지원액이 8만 원으로 인상되고 케이블 TV 수신료, 스포츠 월 회원권도 결제할 수 있게 되는데요.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 신청 가능하고요. 주민센터나 문화누리 홈페이지에서 발급과 충전이 가능합니다. 수학으로 작곡한 음악과 수학으로 그린 그림은 어떤 모습일까요? 수학의 새로운 매력을 전하는 강연이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립니다. 국제수학교육대회 조직위원장을 역임한 한국교원대 신현용 교수가 수학과 예술이 결합된 작품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. 숨 가쁜 일상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전시 설마 중 깊어질수록 꽃이 되느니 롯데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. 나의 심과 박현철, 소빈 작가가 시간을 더하며 깊이를 더하는 천연 염색과 손바느질, 한지 작품 60여 점을 선보입니다.